따라서 건강을 지키고요. 그럴 때 중요한 건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그런 역할을 보면 두 개만 빼면 돼요. 이렇게 넣어도 좋습니다. 여기는 정말 예전에 만든 스피커인데, 여기에 뭐가 빠져있냐면은, 건조하고 따뜻한 곳이 들어가고 있는데, 그게 없어요. 근데 보통, 바퀴벌레 자체를 보면은, 사람들이 좀 습하고 지저분한 데 있을 거라 생각하고, 할머니들이 그걸로 다 떠질 거란 말입니다. 항상 다음에 설명은, 물기 없는 데 두셔야 되고요. 어두운 데 두시고, 따뜻한 곳에 두시고. 냉장고 위 같은 경우, 지금 현재로 바닥에 그냥 물이 있는 데가 많을 거니까, 바닥에 그냥 던지지 말아요. 그냥 꼭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줄을 지어서 양쪽으로 가는데, 앞에서 먼저 나눠주면 계속 또 나눠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앞에 사람이 먼저 쟤는 들고 따라가고, 앞에 사람이 다 소진하면은 자리 바꾸고 가는 거예요. 그렇게 해요. 심한다 아시죠? 그렇게 하면서 뒤에 있는 분들은 설명 좀 드리고, 누가 설명은 누가 하라고 미루면 안 되겠다. 담당이 있어야 돼요. 앞에 첫 팀에 설명하고 할머니들한테 두 번 더 달라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. 근데 더 주면 안 되고 무조건 두 번씩만 드리고, 크든 작든 두 번씩 드리고, 남으면 버리지만 무조건 다 챙겨오세요. 자, 여기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일로 와봐. 한글 알지? 자, 읽어봅시다. 자, 이거 시작. 자, 바퀴벌레가 다니는 길목에 한 개, 두 개 정도 투척합니다. 다음. 건조하고 따뜻한 곳에 투척합니다. 네, 건조하고 따뜻한 곳에 투척합니다. 습한 곳에 두지 말고. 습한 곳에 두면 안 됩니다. 바퀴벌레 약을 넣는다고 바로 바퀴벌레가 죽는 게 아니고요. 30일에서 90일 정도가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고, 효과는 1년. 어머님은